고고구려의 새로운 왕이 된 왕건은 궁예가 철원으로 옮겨놓은 수도를 다시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는 반신나를 외치던 견헌, 궁예와는 다른 친신나 외교 노선을 선택해 다문화저가는 신라에게 유일한 구세주로 다가갔다. 처음 왕건은 내부 전종 궁예 세력을 처단하고 나라를 수습하느라 견헌과 화친을 맺고 우백제와 충돌을 피했으나 우백제의 공격에 신라가 고려의 구원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고려와 우백제 간의 치열한 대결에 서막이 오른다. 927년 5천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서나벌을 기습한 견헌은 신라의 경려왕을 죽이고 그의 왕위를 겁탈했고 부하들에겐 후궁들을 겁탈하게 한 후 경순왕을 신라의 왕으로 세웠다. 이런 폐하들의 신라인들은 분노했고 전투에선 이겼으나 점점 민심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견헌과 구원헌, 왕건과의 일전이 기다리고 있었다.